안녕하세요, 모사. 네. 2001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할까 합니다. 2001년도에 무슨 태풍이 왔습니까? 나비. 예, 예. 200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2001년도에 매미란 태풍이 왔거든요. 그때 전부 다 날아갔어요. 전부 다 날아갔는데, 그때 봄에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양수기에 물을 갖다 대더라도 모들이 다 말라 죽을 위기에 놓였고, 그리고 논들이 바싹바싹 타 들어가고, 온 나라에 심어놓은 벼와 모들이 그냥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물을 동원해도 소용없고, 양수기를 동원해도 소용없고, 농부들 속이 더 탔는데, 그에 이제 가을이 찾아왔는데, 그의 가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한반도를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태풍 오는 그날에 울면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면서 이제 올 농사 다 망쳤다.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벼이삭이 다 쓰러질 줄 알고 모든 걸 포기한 가운데 이제 태풍이 지나서 논으로 가보니까 이 벼이삭이 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거의 벼이삭이 안 넘어가고 꼿꼿이 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농부들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 심한 매미 태풍에도 별 피해가 없었던 것은 바로 봄날의 가뭄 때문이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농부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가뭄 때문에 벼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이 벼가 물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 거예요. 땅속 깊이 내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도 끄떡없이 그 벼들이 내 말 좀 합시다. 살아있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있죠, 독일. 독일에 아주 나무를 잘 가꾸기로 유명한 독일에는 정말 분재도 잘하고 정원도 잘 이렇게 하고 가로수도 독일 가면 독일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가로수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독일에 있는 가로수나 나무는 조금만 돌풍이나 가벼운 태풍 불어도 다 넘어가요. 왜 그러냐? 독일의 날씨는 대부분 흐리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나무들 입장으로서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라요. 물이 자주 공급되니까, 비가 자주 오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태풍 조금만 불면 다 넘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젊은 날의 고통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알게 될 겁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방황하는 젊은이를 위로하기 위한 상투적인 말투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계절에 역경과 고난을 맞음으로써 가을에 어떠한 태풍과 인생의 비바람을 맞더라도 매미 태풍에서 훌륭하게 견뎌낸 벼들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 가뭄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은 오히려 인생을 더욱더 탄탄하고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돈 없고 백 없어서 나는 뭐 이 모양으로 산다.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법담 스님도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무대는 없어요.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과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이 차이점인데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 디시즌, 이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51%, 단 1%의 승부수만 있다 하더라도 51%의 자신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욕심 많은데 100%의 조건으로 시작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무대란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무대란 것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완벽한 무대는, 완벽한 무대는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한 자기 암시와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강력한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도 좋지만은 따라하세요. 신념이 100이면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다. 믿음은 무한대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 암시와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이 신념이 100이라면 신념이 100이라면 부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 불보살에 대한 믿음,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관세음보살